네, 지금 앞서 지도를 보셨는데요. 그 수에즈 운하인데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만의 컨테이너선이 이제 좌초돼 가지고 다른 배들이 오도 가도 못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처리가 될수 있는 상황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해 기자? 네. 조금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 23일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왜냐하면 가장 짧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잘 이용이 되는 그런 통로인데요. 이 수에즈 운하에 소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가 되면서 가로막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지금 컨테이너선이 대만의 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길이가 400m 정도인데 수에즈 운하의 폭이 250m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보시면 비교하던데요? 그 프랑스 에펠탑 높이 네, 정도? 그렇죠. 네. 에펠탑, 뭐 어느 정도인지 룩셈부르크보다도 딱 높은 오시죠, 뭐. 맞습니다. 저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수에즈 운하가 지금 베이지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운하의 폭이고요. 지금 가로 비스듬히 가로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수에즈 운하는 하루 평균 한 50척이 넘는 배가 이용을 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항로라는 건데요. 현재 사고 때문에 180척이 넘는 선박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또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복구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해서 이 사고가 좀 여파가 장기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게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생각나는 게 이제 물류 대란, 네, 네. 맞습니다. 공급,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것 같은데요. 좀 네. 더 들어볼까요? 현재도 지금 이 사고로 인해서 90억 달러, 약 10조 원어치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HMM 우리가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서 네. 글로벌 해운 시장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상품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운 운임이라는 것이 공급 불확실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좀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운임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유럽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렸다라는 점에서 예, 코로나 때도 물류 대란이 이루어졌는데 그보다 더큰 물류 대란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품은 물론이고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운송도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석유 공급이 원활히 안 되면 또 유가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유럽으로 공급되는 석유 상당량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아프리카 남단까지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수 있다고 해요. 하루 근데 운임보다 그게 더 낫다 생각하는 네, 거죠. 그렇죠. 소요 시간이 근데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화물은 항공 운송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HMM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기대가 굉장히 큰 그런 종목인데 오늘 또14%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수혜 볼수 있는 최적의 아주 종목 아닐까요? 산업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운 업종의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으로 해운주, 해운업 종을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운사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맞아요. 있고 이렇게 되면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죠. 물론 뭐 남아공 희망봉 쪽으로 지금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유류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기가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운임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이 컨테이너선 관련한 수혜 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완성품 수송 중에 시급한 제품에 대해서는 항공 운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임 상승세가 좀 다소 지지부진하던 이 항공 화물 운송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가 추이는 조금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원유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그리고 사고 복구 시점에 따라서 이번 사고로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나 화학 업체들의 동향은 좀 지켜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